이분도 뭐 그냥 이야기해도 아실 것 같아서. 송정국 씨. 축구 선수? 네. 그 친구. 향후 뭐 원인이라든지 이분을 느꼈을 때, 이분을 봤을 때 느껴진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. 나이는 몇 살이야 그 친구? 지금 1978년. 마이티. 3월 뭐, 9일이요. 모생. 3월 9일이래? 네. 그리고 활동은 거의 그거 모르긴 몰라도 3월 9일이면 그 양력일 거고 음력으로 2월생, 2월 뭐 며칠 되겠지? 혼자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. 아 이분이요? 외로운 팔자니까.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었잖아? 네 이혼을 했었어요. 이혼했다가 재혼했고 그랬지 않았었나? 그건 모르겠는데? 그런 이혼한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이혼을 하냐면 부인 자리가 약한 거거든. 그러니까 와이프 자리가 없어. 그러니까는 결혼을 했었고 뭐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사주 자체가 와이프가 없어. 그런 친구가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. 근데 그 친구가 뭐가 궁금한 거야? 향후? 네, 방송 자체 거의 안 나오셔갖고 예전에 축구 저도 축구를 어느 정도 좀 했는데 뭐 축구 해설도 하고 축구 선수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랬는데 네. 글쎄 모생이니까 그 친구가 45이면은 모생이야 2월생이다 그냥 다 때려치고 뭐 언젠가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산에 갔다는 뭐 자연인 소리도 있는데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코치나 감독 같은 거 후 그냥 후학이나 좀 키웠으면 좋겠어. 아 밑에 제자들이나? 그게 제일 맞을 거야 그 친구는. 자꾸 일선으로 나와서 남들한테 세인들의 세상 속에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후배 양성하는 게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. 사람들한테 그 자꾸 TV나 이런 카메라에 비춰져서 나오는 삶 자체가 그 친구한테는 안 맞아. 젊은 날에 잠깐 뭐 월드컵 때 큰 스포트라이터를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. 그런 사랑을 받아보는 게 평생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. 그걸로 그 친구는 다 된 거야. 그걸로 다 된 거고 그냥 계속 방송 뭐 또 한때는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40 후반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미래를 갖다가 남은 삶을 갖다가 후학들 키우는데 정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. 뭐 다시 뭐 상승곡선이라든지 이런 거 없네? 뭐. 그냥 그 친구는 무탈이 최고라고 봐. 조용히 사는 게 좋다? 그러니까 그냥 뭐 후배들 키우는 뭐 지금 시골의 학교라도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데 가서 그냥 학생들 후배들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. 그게 제일 맞을 거예요.